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빌리퍼스 4장 10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나 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까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부응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풍성한 기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 빌포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쁨의 서신은 막연한 기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잠깐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받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성탄이 오죠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프톨로지가 되어져서 정말 어느 개인에게 어느 가정에게 어느 현장에서 참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역전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 내가 기프톨로지가 되어져서 이런 응답들을 다 누리게 되겠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새해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바로 우리가 5 2주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다. 그 증거로 살리는 전도자로. 큰 응답들을 누리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아, 이어서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일퍼서 2장 1절로 11절이죠. 한때는 우리가 새벽자대안에서 외워보기도 하고 묵상해보기도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도전의 삶이 어떤 도전인가? 구원을 이루는 도전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도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3인 일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죠. 정말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우리의 어, 3인 일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 되어져가는 어, 복음은 되어지고 전도는 되어지고 어, 2, 3, 7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되어주는구나 라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절대 가치, 내 인생의 절대 목표 내 인생의 절대 배경,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여정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인생으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인생 정말 당당히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는 늘 선택의 길, 선택의 시간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유일성을 어, 선택하는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초이스가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주위의 것들은 다 어, 제어해버리는 그런 디시전이라는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기도가 이끄는 평강의 삶, 염려하오다 하고, 이제는 평강의 통로를 회복해서, 이제는 평강 열매를 외져가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다누려야 된다고 라 어, 빌립보서에 대해서, 기쁨의 서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 이처럼 그 기쁨의 삶,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 기쁨의 삶은 바로 풍성한 기쁨의 삶이요, 복음에 충만한 그런 기쁨의 삶인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베이스가 되어지고 플랫폼이 되어져서 오늘도 사도행전 2 9장의 그런 행복한 여정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행복한 여정 사도행전 29장은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되어지는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일 것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기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복음을 충만하고 풍성히 누리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오늘 되기를 바라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나를 나에게 머물지 않고, 이제는 차고 넘쳐서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전도와 성교가 되어지고, 이제는 흘러 넘쳐서 사문동에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줄로 압니다. 이처럼 우리가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는, 정말 나누고 있는 세 가족과 장단기 결석자에게 흘러갈 때 예배화가 되어지고, 교회화가 되어지고, 이전에 실질적으로 제자화가 되어져서. 똑 같이 이, 삼, 칠 나라 복음화를 위한 현장 전도 제자의 응답을 다 드릴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바로 램넌트 아, 운동이요, 현장 회복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삼 운동이라는 그러한 귀한 응답을 주셨고, 삼인1조 시스템 그 기반으로 해서 이 열매들이 다 맺어가게 됩니다. 아, 오늘도 우리는 현장을 만나게 되고, 현장에서 움직이고, 또한 영적 영향력을 입히고, 아, 참으로 아, 모든 삶 속에 아, 삼일일조 시스템을 가지고 정착해가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중심, 우리 단임 목사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인식받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어, 품고 기도하며 열매 맺는 그래서 돌다리도 정말 하나하나 두드려서 어, 건너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어, 영혼권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게 되고 또한 집중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풍성한 기쁨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24가 되는 줄 압니다. 어떻게 그럼 이러한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가?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죠. 그 영적인 비밀이 바로 풍성한 기쁨의 삶의 원천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기쁨의 삶의 원천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 풍성한 삶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는데 바로 강단입니다. 그 강단이라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물 내가 이 강단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고.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서비의 응답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거쳐서 흘러가는 모든 곳에 참으로 살아나고 열매 맺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형편 속에서도 풍성한 이러한 기쁨의 삶을 맛보며 영적 성장 이루어가는 현장 전도 제자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늘 10절 12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열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회가 없었지만, 오늘이 그 기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살리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작품을 이루어내는 시간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이빌리퍼스를 통해서, 오늘 이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어,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딱 붙잡고 그 베이스 기반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2 4회가는 그래서 25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때 그렇게 복창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여건에서든지 내가 막해주는 날 떠나든지 대산류가 사역을 할 때든지 내가 감옥에 있어든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정말 이 함께하는 그 중심들 주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우리 자신들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났다. 정말 전도자를 도울 정도로의 영적 성장이 일어났고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계획이 추진돼가면 거기에 함께하는 이 정도로의 영적 성장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영적 성장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척도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이런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거에서 연연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행복한 예배자로 또 불신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강단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도전이 있고 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은 정말 강단 앞에 내어 놓고 또 강단에서 원하는 그런 모든 현장 가운데 각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이 바로 오늘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인 줄 압니다. 이처럼 영적 성장에 대한 기쁨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의 근본이 무엇인가? 자족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배고프나 풍부하나 궁핍이든지 이런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어제 말씀하실 때 자족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의 풍성한 기쁨의 삶이 풍성함을 스스로 만족한다 그래서 참으로 풍족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찰만자 정말 꽉 차서 이제는 더 이상 채워줄 것이 없는, 그래서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이런 만족이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으로 꽉꽉 채워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만족 가운데 넘치는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정말 부의 완전히 축적 가운데 부를 정말 최고로 경험했던 록펠러 같은 사람도. 조금만 더라고 하고 외치고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부족하고 1%가 부족하고 좀 5%가 부족한 그래서 더 채워 넣어야 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절대 만족의 그러한 여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비천함에 쳐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천함이 무엇입니까? 내려 누르다 굴욕을 주다 멸시하다가 바로 비천이라는 뜻입니다. 몇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찬양하고 있고 예수님 자체가 멸시천대를 다 지고 갔던 것처럼 이러한 비천함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이 비천함 부족함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또 하나님의 그 천국 여정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 행로에 어떻게 오면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족함이요 비천함이다라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병 속에서 비천함과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봐도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오히려 약할 때 나는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비천함, 부족함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생 자체는 다 부족함의 연속입니다. 모자라죠. 항상 부족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멸시 천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바울도 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도리어 말할 정도로 우리의 비천함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절대 만족 풍성한 삶을 오늘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삶은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문자답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풍성한 삶의 절대 기준이 무엇인가? 주님 한 번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됩니까 강단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 주신 겁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웠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아, 각인되어졌다는 거죠. 뿌리 내려졌다는 겁니다. 체질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지 뒤에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에 포인트가 맞춰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할수 있다, 우리는 할수 있다, 너는 할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그 후반부에 다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뤄낼 수 있다라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이제는 나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창세기 3장으로 우리는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흑암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강단 속에서 할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도 강단을 내가 붙잡았더니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이 오늘 13절의 핵심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속지 말고 놓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의 인생 방향이 맞춰지는 것이고,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으로 필연이요, 절대인 줄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붙잡고 소통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풍요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풍성한 기쁨의 삶,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어 그리스의 절대 제자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받도록 축복합니다 아두 번째입니다 모든 아,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로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앞에 참여한 기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시발점은 헌신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을 때 나를 내어 드렸을 때 드림의 삶을 누리가 누리게 될때 이런 응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받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 셨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셨고 나의 삶을 받으셨고 나의 전도 여정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 받았기 때문에 너의 기도를 일일이 기억해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때가 참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줄 압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강단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모든 계획들 또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주의 일을 직분을 받은 이런 모든 내용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되어지고 쓰임 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여정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헌신은 정말 내가 아 작은 것이다 참으로 부족한 것이다 아닙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 헌신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유익 풍성 열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정말 하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드려지는 모든 시간표는 영적인 투자가 되어지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다 쌓여지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그런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천국 창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 속에서도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가득차게 채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중심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왜 측량할 길이 없는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은 정말 복음이라는 이 내용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는 우리의 그런 기준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디얼 모디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의 은행이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의 백지 수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행은 바로 영광스러운 은행이요 결코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철저한 신용으로 운영되어지는 겁니다. 이 철저한 신용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은행, 바로 이러한 은행을 사용하는 은행 고객에 관해 누구인가 했을 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은행 고객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 은행 고객의 두 번째는 드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은행 고객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드렸을 때. 정말 나의 모든 삶을 드렸을 때 나는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게 되면 당연히 나눔의 삶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드림과 누림과 나눔의 그런 삶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은행의 고객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볼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은행 고객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 패스워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필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이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 주셨고 우리가 하나하나 찾고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강단의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강단 말씀하고 삽니다. 강단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들에게 강단 계획을 허락하십니다. 그 계획에 올려했을때 우리 주부에온 교회 소식 또한 이 모든 내용들을 나의 응답으로 내가 붙잡았을 때 이것이 한 방향이겠죠. 이것을 나의 응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적인 도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삶 운동에 주목으로 쓰임 받을 때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하나님의 이명경제, 후대경제, 또 우리 가정경제, 산업경제 모든 하나님의 경제를 마음껏 우리 것으로 삼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어, 책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들력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에 추억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 눈, 그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린이의 계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중년의 계절 나는 20대로 오히려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들을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하는 어린 때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오늘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이 있어야, 오늘이 행복해야,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과거 문제 해결이요 미래 문제 해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충만한 그런 삶의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우리가 W I O With Emmanuel oneness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24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기쁨의 삶을 지금부터 사실적으로 맛보고 누리고 현장에서 이제는 마음껏 영정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3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추원합니다